인생의 본질이 나그네인 이유는 영원한 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. 믿음이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. 때로 객지에서 맛보는 즐거움으로 인해 고향집을 잠시 잊기도 하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고향집을 향해 있습니다. 믿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나그네가 되지 않습니다.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어진 하숙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관리합니다.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시간을 아껴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. 그렇게 이 땅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.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아.